많은 분들이 스쿠터는 도대체 뭐 스텝을 어디다가 놔야 되느냐, 이게 뭐 플로어 판넬이 있는데 도대체 발을 어디다 놔야 되느냐, 뭐 이렇게 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너는 어떻게 타니? 너는 도대체 발을 어디다 놓고 타는 거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쪽에 이렇게 앞쪽에다가 이렇게 발을 놓고 여기다가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놓으시는 분도 있고 중간에다가 발을 놓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스쿠터 레이스를 하는 친구들은, 그 선수들은 그 뒤에 텐덤자 시트 거기에다가 하고 행오프를 하고 이게 경기를 하기도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도로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앞쪽에다가 중심을 쭉 뻗어서 이동시킨 다음에 그 코너 바깥쪽에 중심을 이동시킨 다음에 주행을 하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놓고 타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때 여기에 연료탱크가 없기 때문에 연료탱크가 없는 상태에서 니그립을 한다든가 중심을 이동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없어져요. 그래서 발을 지탱할 수 있는 스텝 역할을 하는 이쪽 부위에다가 발을 놓고요. 코너에 들어갈 때 이쪽 발을 지그시 밀다시피 그런 느낌으로 이쪽 발을 지그시 밀면서 바이크와 일체감을 높이면서 중심을 이쪽에 두고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몸이 이쪽으로 쏠려 있다고 하더라도 이쪽 발로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구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원래 정석이라면, 원래 모터사이클이라면 여기에 스텝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지지를 한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면 레플리카들은 뭐 이 정도 그 스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지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핸들에 손을 살짝만 올려놔도, 뭐 안 올려놓는다고 하더라도 지탱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게 되면 미끄러져요. 이렇게 이렇게 미끄러져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중심을 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뭐 이렇게는 못하니까 이 앞에서 이쪽에다가 중심을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몸을 이 안쪽으로 한다든가 뭐 위드를 한다든가 인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프레임,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그 스쿠터들은 프레임이 조금 약해요. 그래서 이게 좀 발발발발 떨릴 수도 있거든요, 코너 같은 데서. 그런데 그런 것들도 잡아줄 수 있는 프레임이 떤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몸을 이렇게 버티면서, 몸으로 이렇게 버티면서 프레임을 쫙쫙 펴주는 그런 역할도 조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렇게 탑니다. 근데 이것이 100% 정석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스쿠터는 스포츠를 위해서 만든 바이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에서 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안전하게 타면 그게 장땡이에요. 사고 안 나고 안전하게 타면 장땡인데,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타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제시를 하는 겁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지지를 할 데가 없으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다리를 밀잖아요. 다리를 밀면 얘가 엉덩이가 좀 밀리면서 여기에 딱 닿잖아요. 그러면서 쭉 하면서 이쪽 부근에 중심이 잡힙니다. 이쪽 바깥 라인에 중심이 잡히면서 만약에 좌코너를 돈다면 이쪽에다가 힘을 준 상태에서 이렇게 타겠죠. 네, 이런 방법, 그러니까 어찌됐든 중심을 바깥에 주고 만약에 유사시에 바이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코너에 들어가는 뭐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뭐 린 위드로 타는 게 좋으냐, 린 아웃으로 타는 게 좋으냐, 뭐 아니면 행오프가 좋으냐, 어떤 게 좋은 거냐 하는데, 코너와 노면의 상황과 이런 것마다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린 아웃이라는 걸 탈 때는 속도가 많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한 회전을 하거나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을 때입니다. 비가 올 때라든가 이럴 때 속도를 줄였는데 혹시 미끄럴지 모르니까 린 아웃 상태를 하는데요. 일단 스쿠터의 상황에서 보면은 린 아웃을 하더라도, 린 아웃을 했을 때 그 무게중심을 두기가 되게 좀 뭐하기 때문에요. 천천히 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제가 린 아웃을 조금 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특히나 유턴할 때 아주 저속에서 급격하게 회전할 때 이럴 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뭐 시선은 항상 이렇게 이쪽을 보고 있어야죠. 근데 몸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속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해 보이죠. 저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프로드에서 이런 린 아웃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아주 저속에서도 이렇게 짧은 코너들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린 인을 해볼게요. 이때는 린 인은 언제 사용하느냐? 바이크가 노면에서 빠른 속도로 고속으로 진입합니다. 코너를. 그러면 린 인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죠. 머리가 안쪽으로 들어가면 손해력이 높아진다. 그런데 중심이 바깥쪽으로 나갔을 때, 그랬을 때 바이크는 최대한 기울이지 않고 안쪽에 머리를 둠으로써 손해력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속에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조금 안정적인. 그런데 뭐 많은 사람들이 린 아웃보다 린 인이 시야 확보가 좀 안 좋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거나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도에서는. 왜냐하면 서킷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는데 공도에서는 어차피 벽으로 막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도에서는 그렇게 시야적인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조금 고속으로 돌아보겠습니다. 크기 너무 많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시선 처리가 중요합니다. 모터사이클은 머리의 방향에 따라서 좌지우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머리는 신체 중에서 가장 무거운 그런 그 곳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이동하면서 바이크의 조향이 많이 바뀝니다. 바이크는 두 발로 이렇게 가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이는 시선을 어디에 두는지 그리고 악셀 워크는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시면 도움이 조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왼쪽 코너를 한번 돌아볼게요. 그때 시선은 이쪽인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선을 보는 것이 공도와 서킷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도에서는 벽을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벽으로 이렇게 그 막혀 있기 때문에 그 맨 벽에 막혀 있는 마지막 탈출 구간까지만 보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상황을 염두를 해두시고 가시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스쿠터가 됐든 매뉴얼이 됐든 핸들에는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느 정도 뱅킹된 상태에서도 손을 놓을 수 있는 건 제가 팔에 힘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스로틀 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됩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고 어지러워. 오른쪽으로 또 돌아보겠습니다. 뭔 흙이 이렇게 많냐.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오른쪽도 시선은 여기에다가 둡니다. 시선이 이 상태에 둔 상태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이 이렇게 그냥 놀아야 됩니다. 팔에다가 힘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됩니다. 핸들에는 힘을 주는 게 아닙니다. 보시면 라운드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라운드 코너를 이렇게 들어갈 때 라인을 잡고 앞뒤 브레이크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용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앞브레이크죠? 앞브레이크를 듣고 몸으로 들어갑니다. 몸으로. 그 대신
앞브레이크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교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부드럽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꽉 잡는 건 없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부드러운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날파리가 워낙에 지금 실드에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아, 이제 코너에 진입을 할 겁니다. 코너에 진입을 하는데 굉장히 급격한 코너죠. 그래서 악셀을 놓고. 매나? 어? 얘가 뒤에서 사람이 타면 조금만 눕혀도 막 따요. 자, 여기에서도 브레이크를 잡고. 오마이!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너에 진입하면서 브레이크 잠깐 놓고 들어가고. 그런데 라인이 잘못됐다 그러면 앞브레이크도 뒷브레이크도 써서 이것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브레이킹을, 연마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된 상태에서는 불안해지니까요. 그러니까 노면의 상황에 따라서 이쪽에 뭐가 있어. 만약에 모래가 있어. 이쪽에 대부분 모래가 많이 있죠. 그런데 모래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그 라인 그대로 가면 모래를 밟을 것 같아. 그럴 때는 라인을 수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브레이크로 그 라인을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뱅킹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라인을 수정하느냐. 그걸 하려면 부드러워야 돼.